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요. 자기 지나간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이분이 정형외과 의사예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환자가 실려왔는데, 뼈가 다 바스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요놈을 쪼개가지고 이제 뼈를 보니까 다 부서진 걸잘 맞췄어요, 진짜.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때 수술이 잘된 거예요. 요대로 굳으면 거의 표 없이 낫겠다라고 너무 수술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기뻐했는데, 장갑을 벗고 났더니 환자가 죽어 있는 거예요. 뭐 고치느라고? 뼈 고치느라고 뭘못본 거예요? 죽는 걸못본 거야, 죽는.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에요. 뭐 하나는 많이 아는데 전체를 못 보는 약점.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굉장히 어떤 전문가는, 박사는 인생을 잘 살을 것 같아도 안 그래요. 박사치고 잘 살기가 쉽지 않은 건 한쪽을 너무 깊이 알다 보니까 다른 걸 모르는 약점이 생기더라고요, 약점이. 이게 현대인의 약점이에요. 현대인의 약점. 그래서 사무엘상쯤 올라가면 제사장이 그때는 다 했어요. 제사장이 제사장이고, 제사장이 선지자고, 제사장이 의사고, 제사장이 대통령이고, 다 했어요. 제사장 혼자 다 해먹었어.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제사장과 선지자가 나뉘고, 제사장과 왕이 나뉘고, 의사가 나뉘고, 다 나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 근원은 하나인데 갈수록 나누어지는 거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봤더니 조물주가 있었다는 거야. 뭐가 있었다? 조물주가. 근데 절대 조물주가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하시대. 조물주라고만 얘기해. 그분이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 성부, 성자, 성령, 무슨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때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어요. 예. 그럼 어떤 분은 이런 궁금함을 갖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냐?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죠. 왜? 전능하니까. 예. 이때는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시작.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독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선포지요. 잘 보세요. 불을 끄면 어둡습니다. 불을 켜면 환해지는 거지요. 불을 껐을 때 어두울 때 불을 켜니까 어둠. 야, 빛이 오더라도 말이요, 우리가 물러가지 말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물러가지 말자는 그냥 빛이 오면 환해지는 것이고. 그럼 왜 어둡냐? 어두움이 세서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자, 생명과 사망도 봤지. 하나님은 생명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사망이 마귀인데, 이 사망이, 사망과 생명이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요. 생명이 오면 사망은 그냥 물러가고, 생명이 사라지니까 사망이 오는 것이지, 생명과 사망은 싸우는 게 아니다. 시작. 아니,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아니, 얼굴이나 미워야지. 아니, 지금 여러분의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또 깨달은 게 미모와 머리는 비례하지 않는다. 여러분 모습은요, 탤런트 같아, 진짜. 예, 근데 머리는 연구머리 같아, 연구머리. 의사들이 무슨 연구는 안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를 가지고 정상세포하고 시험관에서 한번 붙여봤어요. 정상세포, 암세포 딱 붙이니까 당연히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의외로 의사들이 놀란 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 거야. 이게 정상세포가 약한 게 아니야. 의사들이 막 좋아가지고 펄펄 뛰면서 이제 암은 다 죽었다, 암은 정복됐다 막 기뻐가지고 무지하게 좋아했는데 암 환자는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기는데 왜암 환자가 죽냐? 다시 연구해 보니까 이런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시험관에서는 정상세포에게 조건이 유리하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이겼는데, 암 환자에게는 암세포에게 조건이 유리하니까 정상세포가 지는 거야. 그걸 찾아. 봐요. 목이 마르면 뭘 마시면 돼요? 물. 목이 마르면 물.
그러면 건강한데 술을 자꾸 퍼마시는 술을 돌아버리 이 돌아버린 세포가 암세포요. 이 돌아버린 세포가. 그러니까 암세포는요 한마디로 미친놈입니다. 그놈이 이게요 지가 죽어주면 되는데 이 세포가 죽어주면 되는데 저도 살겠다고 돌아서 살아버리는. 그럼 언제 도냐? 그게 가장 많은 게 스트레스. 그래서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미친 사람. 어?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아니에요. 괜히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안 걸렸대.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어? 완전히 미쳐서 빨가벗고 웃고 다니면요 암은 안 걸립니다. 암은 안 걸려. 아,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항상 판토테카이레테 시작. 딱 여기 나라 말이네 헬라어. 예, 현재 능동태 명령법 2인칭 복수 문법에 맞춰서 해석하면 너희는 지금 무조건 계속해서 기뻐해라 명령이다. 네. 무조건 아멘. 네. 이유가 없어. 그냥 항상 기뻐하는 거야. 명령이야 그냥. 그러니까 지금 앉아 계시도 어떻게 앉아 계셔야 돼. 표정을 조금 더 아주 이 집이 표정이 좋아 지금. 그렇지 이게 항상 예. 이유와를 망설이고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이요? 암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면 안 돼.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람이 암이 걸렸다는 말은 뭐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항상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크루즈 여행 동행하신 분은 이제 뭔 보험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이제 암 보험은 들을 이유가 없지. 왜? 계속 뭐 해버리면 되니까. 아 근데 목사님들도 안 걸리는 분이 있어. 네. 그거는 안 돼요. 그 목사님이 암이 걸렸다 그 말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안 살았다 그 말이요.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살았을까? 속색인 사람이 있어. 그 속색인 사람이 교인보다 대개 장로님들이 많아. 왜냐? 나도 내가 목사지만 교인이 속색이는 것 같고는 그냥 감기 정도지 암은 안 됩니다. 이 장로님이 속을 새기면 이게 세져 이것이. 교인 만 명이 어려운 것보다 장로님 열 명이 더 어렵대. 에이 무엇이 또 아멘을 좀 아멘 하는 거야. 세상에. 아,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세상에 설교가 끝나면요.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냐고 와서 따지는 데네. 당회를 저녁에 들어가면 새벽 4시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나왔다고 또 뭐라고 한다네. 돌아버리게 목사님이 돌아버려.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또 어떤 목사님이 들어갔어요. 다 걱정한 거야. 전이 저 5년 못 버티고 죽는다. 저 힘든 교회에서 어떻게 5년을 버티냐. 저 죽는다. 근데 아 10년을 가도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버린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런 어려운 교회에서 10년씩 목회를 안 죽고 잘하냐? 그러니까 그 노하우가 뭐냐? 말 못한다. 아, 얘기해봐.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 아, 내가 심리학자잖아. 얘기해봐. 그랬더니요. 친구니까 내가 얘기해준다고 하는데요. 진짜 돌아버리겠더래. 이해가 되더래. 내 선임자가 이래서 죽었구나. 이해가 되더래. 자기도 꼭 죽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자기가 비법을 개발한 게 뭐냐?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괴로워서 살 수가 없을 때 괴로우면 나만 손해고 나만 죽게 생겼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다고 목사가 술을 먹고 잊어버려. 담배를 피우고 잊어버려. 할 게 없어요. 목사는 참 할 게 없어요. 기도인데 그건 기도도 잘 안 없어져요. 그거 몰라서 그러지. 기도할수록 정신이 더 또릿또릿해져. 이게 기도도요 적당히 해야 되지. 너무 세게 걸리면 기도도 안 됩니다. 한숨만 나오지. 내가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 번은 주일 저녁을 30분 일찍 끝내줬어. 전부 집에 가서 그거 해라. 아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 집사님이 대뜸하시는 말, 아이고 목사님 다 틀려버렸어요 그래. 또 뭔 소리야 그랬더니 다 달라붙어버렸어요 그래. 내가 거기서 또 깨달아 이것도 때가 있구나. 잘 들으세요. 네, 거기서 그 두 분의 경우를 보고 느낀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어려움인데, 똑같은 어려움인데, 한 분은 죽고 한 분은 사는 것은 어려움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해가 되죠? 죽으면 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안 죽으면 다 안 죽어야 되는데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하, 어떤 사안의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하구나. 이 대처하느냐. 돌은 똑같은데 걸리니까 걸림돌이, 디디면 디딤돌이잖아. 돌이 무슨 상관이야? 디디어! 할렐루야! 디디면 뭔 돌? 걸리면? 바로 그! 왜 디디려고는 안 하고 자꾸 걸리는 돌만 탓하냐? 정말 이게 중요한 게요. 부부관계가 보통 여자분들은 아유 목사님 못 살아요 어지간해야죠 그런 말 많이 하시는데 네,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남자도 어떤 여자를 만났다면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런 남자도 그러면 내가 그 어떤 여자가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가만히 두고 안 맞아서 사네 못 사네 그러지 말고 그 어떤 여자로 한번 이렇게 내가 바꾸면 살 수 있지. 난 남자 입장에서 아무렴 남자가 아내가 좋겠어요? 술집 여자가 좋겠어요? 에? 아내가 좋지, 아내가. 그런데 왜 아내 말은 안 듣고 자꾸 술집 여자만 들을까? 근데 그 연구해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했어요. 남자가 능력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애만 타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는 끊임없이 벌어다 줬고 끊임없이 퇴근을 해왔는데 아이고 여보 얼마나 애쓰셨어? 이런 모습은 없고 못 살아. 누구는 크루즈 간다더니 뭐. 오늘 또 우리 1호차에서 이제 다 자기 소개하면서 지금 가다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다음으로 미루고 중간에 지금 멈췄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딱 나오셔서 하신 말씀 그래요. 친구들이 몇 분이요 중국 여행을 갔대. 중국 여행을. 근데 너무너무 친해서 다 너냐 나냐 말 놓고 이렇게 지낸답니다. 남자 다섯 명, 여자 다섯 명 이렇게 있는데 남자분들이 그랬대요. 그냥 하도 허물없으니까 야 이 자껏들아 니들 신랑 잘 만나서 이런 데 온 줄 알아? 그랬다네. 그랬더니 여자분들이 다 맞거든요. 야 이 자껏들아 우리가 신랑 잘 만났으면 크루즈 갔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려. 그 애가 말이오 애가 공부를 안 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속상하니까 맨날 혼내더니 나중에 야 이놈 새끼야 공부 좀 해봐. 닌 거는 이놈아 니 나이 때 독하게 해서 공부했대 이놈아. 그러니까 아버지 할게요 이러면 되는데 정말 아버지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닌 거는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맞는데 틀려. 오늘날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는데 틀려. 그런 신랑하고 못 살아. 그래 못 살아. 그런데 그런 신랑도 너 아니고 딴 여자 만났으면 잘 살 수 있었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럼 왜 그럴까? 바로 퇴근하는 남편의 뇌리 속에 반기는 얼굴을 가진 아내의 모습보다 냥냥냥냥냥냥 하는 아내의 얼굴이 탁 떠오르는 거야. 퇴근할 때. 나는 남편을 쫓아낸 건 아닌데 나도 모르게 자꾸 밖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나 돌아보자. 근데 술집을 가면 못생겼어. 아주. 근데 이것이 꼭 가면 비교적 자주 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딱 가면 첫 번째는 얘기가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하고 막 나 눈 빠질 뻔했다. 이 자끗이 나를 울고먹으려고 빤한 칭찬을 하는 걸 알면서도 그것도 그리워하는 게 딱한 남자의 형편이다. 그 얘기. 그럼 내가 돌려서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빤한 얘기도 못 해주냐. 네? 여러분 여자들이 개를 키우더라고요. 개를. 나는 참 그게 이해가 돼요. 차라리 사람을 하나 더 낳아서 키우지 어찌 개 키울까. 그런데 이 개가 몇 가지 장점이 첫째 개는 절대 배신을 하지 않아. 개가. 두 번째
식구들이 다 환영을 안 해도 걔만 들어가면 좋아가지고 막 그래. 아, 그 반기는 모습.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남편이 퇴근할 때 걔같이 반겨주면 안 되나? 좀 싫더라도.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여는 순간 아우 뭐 자기 왔네 아우 뭐 이러면 일단 퇴근하는 남편의 마음이 좋으련만 어차피 좀 한번 일찍 오면 여자들 한다는 별일이 다 너 아버지가 일찍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시겠어요? 어째 아멘이시언차노 아멘! 왜 목사님은 자꾸 여자 보고만 얘기하세요? 이유가 있어요. 집안에 철든 건 여자밖에 없습니다. 남자 허당입니다. 목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뭐건 간에요. 남자는 다 철이 없어요. 네. 철이 없어. 언제 철드냐? 죽어야 철들어. 죽어야. 그러니 철들고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 너무 욕심내지 말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육안에 손 붙들고 크루즈 여행하면 뭘 더 바래. 아멘! 아멘! 예. 남자는 다 돼지요. 돼지. 멍청해서 돼지가 아니라 돼지가 밀어서 넘어지는 돼지 봤습니까? 절대 안 넘어져. 돼지 밀어보세요. 아무리 밀어도 꿀꿀꿀꿀 절대 안 넘어져. 돼지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긁어주는 거예요. 배고 다리고 긁으면 그냥 누워가지고 내 다리 다 들어버려. 여자들이 다룰 줄을 몰라서 그래. 긁어. 긁어. 막 긁어. 하도 남편을 칭찬하려니까 칭찬할 게 없어. 칭찬할 게. 어디 갔나 봤더니 지하실에서 아링 들고 있더라. 뭔 소리 들으려고. 딱커지도 아니요? 에? 아니 남자들이 딱커지도 않냐고. 난 이게 사람만 그런 줄 알았어요. 사람만. 그랬더니 짐승도 수컷은 똑같더만 그래요. 에. 원래 지금 여러분 보지만 여기 보면서 뭘 느낍니까? 땅이요. 진짜 우리나라 같은 땅이 없잖아요. 그죠? 저 땅에 저 뭐해서 먹고 사나 걱정될 정도로 참 다 물론 사람은 살아가지만 뭐 어디 농사를 짓겠습니까? 나무가 하나 제대로 그냥 황량하죠. 이스라엘은 더 그렇습니다. 여기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가 한 마리가 가는 밭을 이스라엘은 두 마리, 다섯 마리가 황소가 가려야 돼요. 이게 쟁기가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 땅이 거칠어서. 그런데 그걸 황소 한 마리면 갈게 한다네. 왜? 멍에를 딱 쥐고 황소 한 마리 이리 오면요. 이게 보습이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막 숫수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낑낑댈 때 그때 암소가 옆에서 허구 핥아주면 으아 차차차 다 가려버린다. 여자가 할 일이 뭐냐? 핥어! 못 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말로 핥고 막 격려해 주세요. 할렐루야! 응. 그런데 생명과 사망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오면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사라지니까 사망이 오는 거죠. 이해가 되죠? 천사와 귀신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없으니까 귀신이 천사만 오면 귀신은 그냥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런데 이 인간이 여기서 삶을 시작하기에는 인간은 굉장히 긴 세월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8, 90년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을 하나님이 딱 만들었는데 아담 하나를 딱 만들었어. 아담 하나를. 아이고,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에 딱 한 명이 산다. 어떻겠어요? 네? 네. 그 외롭다. 그게 이제 자기식 얘기죠. 여럿이 살다 혼자 살으니 외롭지. 혼자 살면 그런 줄 알고 살지. 그렇겠죠. 근데 대한민국에 한 명이 살아도 끔찍한데 지구에 딱 한 명이 살았더니 그게 하다며.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줄을 알아. 저런 줄을 알아. 그러니까 옷 입을 것도 없어. 뭐 보는 이가 있어야지 옷을 입지. 옷을. 네. 혼자 살았어. 그랬더니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하나님 보시더니 저거 보기에 좋지 않다 하더니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빼서 만들어준 게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 예, 그래서 이제 둘이 사는 거예요. 둘이. 여기서 노벨상 탈 위대한 발견을 제가 했는데
하나님이 남자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여자다. 여자. 남자들이 그걸 모르고 살아. 잘 보세요. 자가용이 선물입니까? 집이 선물입니까? 돈이? 아니요. 여자야, 여자. 잘 보세요. 남자가 자가용 사겠다고 생명 거는 사람 없어요. 다 살자 거는 짓이지. 유독 남자가 생명을 하나 거는 게 있다면 여자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저 별을 딸 수가 없어서 그러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달을 딸 수 없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여튼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그게 여자요. 오죽하면 노래도 있잖아. 별도 따준다, 달도 따준다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다 따오라고 해.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요. 생명 건대니까요. 동이 보셨지? 동이. 에? 그 임금이 동이한테 사랑에 폭 빠지니까 헌 소리가 보여. 동이야, 나랑 도망가자. 임금 그만 두고 도망가. 그러니까 임금을 임금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 유일한 것이 뭐예요? 여자라니까, 여자. 그 여자를 하나님이 선물로 만들어줬어. 근데 안타깝게도 남자들이 그걸 몰라. 아내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시작! 여자들은 가만히 있고 남자들만 해봐요.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은 아내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이걸 깨달았단 말이야. 내가 이걸 깨달았어.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똑같은 장경동 목사인데 아내가 없었다. 그럼 어떻게 됐어? 밥은 누가 해줄 거예요? 아, 밧줄 부으면 되죠. 그래? 잠은 누구 오고자? 밧줄 부어보자. 애기는 누가 낳을게요? 밧줄 보고 애기나? 이게 아내가 없었다면 이거 심각해. 이게 심각해. 근데 이거 안타깝게 그걸 몰라.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랬더니 누가 그런 소리예요? 누가 하기는 내가 깨달았지. 그랬더니 막 제대로 깨달았다고 뽀뽀를 이쪽 기대기에서 이쪽 기대까지 하는 거야. 막 뽀뽀뽀뽀뽀 제대로 깨달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아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최고의 선물인 아내를 내가 기도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서 줬다는 거죠. 그게 뭘 의미하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저절로 주는 것이고 기도해서 받는 응답은 사실 별것도 없는 거다.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고 기도해서 받는 응답은 사실 별것도 아니다. 시작! 이 다음부터 크루즈 회원을 뽑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능 검사는 좀 내 걱정되는 게 이거 하고 가가지고 어디 갔다 모르겠어 어디를 갔다 왔는지 하여튼 뭐 여러분 머리를 보면 감사한 건 그냥 미칠 일은 없겠어요. 예. 뭐지 기억에 나는 것이 있어야지 미치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 치매 환자가 장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 왜냐면 그냥 실컷 내우가니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런다니 아이고 아줌마는 누구요? 그러니까 항상 신혼으로 산다네. 예, 잊어버려가지고. 예. 그 아주 여러분은 특수한 머리를 지금 에, 참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딱 맞아요. 약한 자로 하여금 가만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헌 자로 인하여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니 주의 은혜가 막 어마어마하게 임해서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말은 맞네. 우리가 지금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건 내가 잘나고 노력하고 똑똑한 게 다 주의 은혜다. 아멘. 아멘. 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지금도 돈 버느라고 허부적거리고 있고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기에 주의 은혜로 또 여기를 와서 주의 은혜로 이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에, 에. 자, 이 넓은 지구에 두 명 만들어놨어, 두 명. 아이고, 어떡했어, 이거 둘이. 그런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둘이 얼라리 꼴라리 하더니요, 죽은 사람 다 빼고 살아있는 사람만 68억이 되니까? 이야, 이거 내가 여기서 엄청난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은 창대해지는구나. 할렐루야. 내가 오늘 7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데
그 일곱 가지를 지나 여덟 가지를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영화에는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영화에는 첫째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웃고 울고 느끼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영화에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영화는 잘못 만든 거예요. 두 번째, 감동만 받고 끝나면 안 돼. 그 속에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메시지가. 저 영화가 내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속에 두 가지. 첫째 뭐가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 또 뭐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일곱 가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은 여덟 번째를 이번 산상 집회를 통해서 선상 집회를 통해서 바짝 여덟 번째를 그게 뭐냐?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나비 효과를 주냐? 이게 지금 나비 효과인데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 1963년에 제기한 학설인데 이후에 과학자들이 만든 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합니다. 나비 한 마리가 치카치카 어떻게 짜는 거야? 날갯짓을. 이게 한 달쯤 지났더니 이 날갯짓이 폭풍이 되어가지고 뉴욕을 강타하더라는 거죠. 그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지금 우리가 여기 오기 직전에 중국에서 돈 같이 올렸는 말에 주식이 폭락해버리잖아요. 중국에서 한마디 한 것이 그냥 미국에서 누가 한마디 한 것이 그 한 사람은 나비 한 마리예요. 근데 그 나비 한 마리가 세계를 요동치게 한다는 거죠. 예, 네, 그게 뭐예요?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 아하, 하나님의 어떤 역사 속에는 나비 효과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비 효과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인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를 만들 때 한 방에 인류를 만든 게 아니고 나비 몇 마리? 나비로 말하자면 나비 두 마리. 나비 두 마리. 근데 한 마리 갖고는 안 돼. 한 마리는 지금도 영원히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하나와 둘은 두 배가 아닙니다. 하나와 둘은 두 배가 아니다. 시작. 하나는 영원히 하나인데 둘은 둘이 아니고 두 배가 아니고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사는 거예요. 예? 그 참 살아보면 이 짐을 날릴 때도 혼자 10kg 날리면 둘이 20kg 날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10kg 둘은 100kg도 1000kg도 10000kg도 날려. 그 희한해요. 아, 그 희한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게 했다? 둘이 살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신랑하고 앞에서 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두 분이 만날 때는 둘이 만났어요. 근데요. 그 두 분이 얼라리 꼴라리 해가지고 자식을 일곱을 낳았어요. 아홉이 됐어요. 근데 그 일곱 자식이 다 커서 일곱을 또 찾아왔어요. 14명에다가 16 됐어요. 그 일곱 자식이 또 둘씩 또 낳았어요. 여기 14명, 밑에 14명, 28명에 2명. 지금 드디어 그 밑에 자식이 또 임신하기 시작했어요. 좀 있으면 국가 되게 생겼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가 1년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면 2년째 되면 몇 명이요? 4명이지. 아니, 2명. 두 명. 그래갖고 이 두 명이 또 1년에 한 명이 있어. 3년 되면 4명. 4년 되면 8명. 5년 되면 16명. 이런 식으로 27년을 가면 몇 명쯤 되는지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6,710만 명이 넘습니다. 34년을 갔더니 85억이 넘어요. 이야, 내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얻었어요. 그래. 그래. 나 하나로 시작하지만 내가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 가면 배로만 가면 27년이면 민족 복음화 끝난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근데 부탁드립니다. 1년에 몇 명만 전도하자. 한 명. 만약에 못 오면 애기라도 낳자. 그래서 우리는 현수막을 교회에다가 써 붙여놨어. 전도 못하면 애기라도 낳자. 시작.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떤 게 쉽겠어요? 전도가 쉽지. 근데 안 해서 그래,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 꼭 뭐 합시다? 많이도 내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몇 명? 1년에 한 명씩만 하면 27년이면 나 혼자 시작해도 대한민국은 끝난다. 아니, 그럼 크게 잡아볼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크리스찬 1200만이에요. 1200만 명이 한 명씩만 하면 내년이면 2400만. 내년에 한 명씩만 하면 4800. 2년이면 끝날 민족복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가 이렇게. 행함이 있으면 2년이면 끝날 것을 행함이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살아서 행함이 있는. 내 여기서요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만든 게 요즘에 장사모 운동이 됩니다. 장사모 운동. 그래가지고
일곱 가지를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첫째, 머문 자리는 아름답게 살자. 오늘 여러분 어디를 움직이든 간에 우리가 끝날 때까지 머문 자리는 항상 뒤돌아보고 깨끗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어요? 자리도 그렇지만 직장도. 내가 이따가 퇴직하고 나왔을 때 후임자가 오면 참 이 양반 진짜 근무 잘했네 이래야지. 이씨 이따위로 이따가 나가 이러면 안 된다. 머문 자리 아름답게. 두 번째, 꼭 교통법규는 좀 지키고 살자. 하루에 15명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것만 15명이죠. 사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1년 동안 아파트를 지어주면 18만 채입니다. 10년이면 180만 채. 4인 가족이면 720만. 10년만 우리가 교통사고 안 내면 서민주택정책 끝나버립니다. 먼 돈만 갖고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뭐 내지 말자. 교통사고 내지 말자.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교통사고 내면 안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사시는 데까지 다 사시다가 언젠간 돌아가실 거 아니요. 죽으면 화장 50%, 매장 50%입니다. 화장하면 타고 매장하면 썩습니다. 기왕에 썩을 것, 기왕에 태울 것, 살아있는 장기는 기증을 하고 가자. 나는 눈을 주고 가면 나는 죽어 어차피 타거나 썩을 거. 내 눈이 딴 사람 눈을 가면 그 눈이 내 눈 갖고 껌뻑껌뻑 보고 살면 그냥 죽는 거 썩는 거보다 낫잖아.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나는 갔어도 내 눈은 그 사람 눈을 빌려가지고 껌뻑껌뻑 보고 살면 계속 보잖아. 응. 콩팥을 주고 가면 나는 없어도 거기서 뻘떡뻘떡 뛰고 심장도 뻘떡 뛰고. 이거 실천할 사람이 없어요. 이거 장사모 회원들이 해주셔야 돼. 아멘? 자, 그거 회원 가입 보실 분 한번 손들어 봐. 목사님 뭐하고 있어? 빨리 손들어. 빨리. 어째? 어하이! 빨리 어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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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내일 허자는 게 아니고 산 데까지 살다가 죽을 때. 어하이! 안 들어! 할렐루야! 꼭 그거 하자. 그 다음에 꼭 한 가지는 운동을 하자. 뭐든지 좋으니까 에어로빅을 하든 뭐든지 한 가지는 꼭 운동을 하자. 그 건강의 비법은 운동 속에 있어요. 운동. 그 다음에 꼭 한 가지는 취미생활을 하자. 붓글씨를 쓰든지 뭐 서예를 하든지 아니면 뭐 또 뭐 그림을 그리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뭐래도 한 가지는 취미생활을 하자.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아멘. 네, 나라 사랑 여러 가지 중에 첫째, 애기 낳는 게 나라 사랑입니다. 뭐 낳는 게?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있는 자원이 있다면 무슨 자원이라고 그래? 그거를 사람을 인적 자원이라고 그래. 우리는 솔직히 사람으로 잘 사는 나라인데 애를 안 낳아, 애를. 그럼 잘 보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둘이 만나 지금 1.2명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저출산율 1등 1.2명. 그러니까 쉽게 한 명 난다. 그러면 30년 지나서 부모님 두 분 죽고 애기 혼자 살면 30년 지나면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불구도 뻔하잖아.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는 믿는 우리가 자녀를 더 낳자. 왜?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들끼리 살다 지옥을 가지 보려고 애기까지 나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천국 갈 거니까 애기까지 나가지고 천국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 결혼은 하되 애기는 낳지 말고, 믿는 우리는 결혼해서 애기를 그들 목까지 계속 힘 닿는 데까지 낳자. 네. 그래서 이번에 온 기념으로 너무 좋네요. 예, 그냥 선상에서 주시는 선물을 또 하나씩 받아보자. 자, 이때 이렇게 말을 하면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말이야. 이 할머니들이 은혜를 세게 받아가. 영감 들어와봐. 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네. 더 늦기 전에 애 하나 납시다. 절제하세요. 절제. 어떤 분이요, 딸이 둘 있는데 시어머니가 아들 하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 아무리 나라고 해도 꿈쩍도 아니야. 요즘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안 되니까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목사님이 좀 신방을 오셔서 사무엘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고 그냥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부탁하니까 알았다고 하고 사무엘상 1장을 읽고 그냥 사무엘 같은 아들을 낳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막 아멘을 안 해. 이 며느리가 꿈쩍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시어머니가 안타까워가지고 아멘을 유도내라고 아멘 아멘 막 옆에서 그런 거야. 꿈쩍도 안 해. 그리고 1년이 지났더니 세상에 시어머니가 애기 안고 있더라. 아멘에 우리 얘기 아멘에 우리.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나라 사랑하는 길은 뭐 많이 낳는 거다? 애기 낳는 거다. 또 나라 사랑하는 거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 그래서 제가 뭔 말만 하면 박수를 탁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세요. 송이버섯만 산에 가서 하나 캐도 근데 송이버섯 어디다 수출겠어? 그냥 참기름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바다에서 낚시하다가 고기만 한 마리 잡아도
근데 고기 한 마리 어디다 수출하고 있어? 그냥 사시미 떠서 먹어야지. 예. 사과만 하나 따도? 근데 사과 하나를 어디다 갈아 먹겠어? 그냥 깎아 먹어야지. 자, 어차피 깎아 먹고 사시미 또 먹고 참기름 찍어 먹더라도 우리 의식 구조 속에는 무슨 의식이 흘러야 된다? 수출해야 산다는 의식이 흘러야 돼.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으니까 팔아서 살아야 돼. 팔아서. 아시겠죠? 여러분 의식 구조 속에 항상 뭘 생각을 하자? 수출을 생각하자. 세 번째 나라 사랑이 뭐냐? 이거는 일반인들은 잘 그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여러분 은행도 조금 선별해서 가고요. 꼭 중앙시장을 가야 됩니다. 왜냐? 중앙시장에 가서 쓴 돈은 그대로 그 지역에 돈이 남아있는데 트로 나가는 데서 사면 편리는 해서 좋은데 그게 우리나라 틀에도 그 자본은 거의 외국 자본이라 이자율로 많이 나갑니다. 그냥 고스란히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없어요. 나는요, 내가 진짜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모르지만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직자가 은행을 어디 거래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못된 은행을 거래하면 나는 그런 분은 불이익을 주면 안 되지만 유익을 줘서는 안 될 것 같아. 같은 입장이라면 진급을 누락시켜버려야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우리야 나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떻게 살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만 나라에 녹을 먹는 사람이 나라를 우리보다 더 염려해야 되지 않겠는가?